이러면 라인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신지도 도착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서 신지가 죽었기 때문에 빨리 가면 이거 라인 먹고 빨리 가면 빨리 가야 돼 빨리 집에 가야 돼 도착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럼 리신이 쭉 밀고 가지 않을까? 리신. 아 집에 가야 되는데 가세요 리신도 그냥 더 이상 안 미네요 요거 손해볼 것 같아요 대포미니언 있어가지고 민병대 사와야 되나? 대포미니언 신발 사왔어 신발 아 신발 안 샀어요 신나 샀어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뛰어! 다리가 짧다고 어 다리 맞네 이러면은 네. 손에는 안 볼 것 같죠 한 요 정도? 한 세 개? 뭐 그것도 안 볼 것 같아요 대포 앞에 대포미니언이 거리 달라나? 아 이 정도면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왔어요 아 이 정도면 네. 괜찮았네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이고 그냥 지나가죠 전진라인 하는 거 근데 여기 친구들이 와주면 쳐 자 호피가 아 근데 지금 스킬 쿨이어서 챗 능력 됐죠? 와 신지들 네. 근데 너무 막 맞는 거 아닌가요? 원래 신지들 캐릭터가 네. 네 원래 메카닉도 그러니까 박제 CS는 뒤지고 있고 헤. 킬데스 어싯 뭐 비슷하고요 어싯 네. 하나 차이 헤. 예. 근데 확실히 흡락 가니까 흡혈론 6% 해가지고 네. 체력 회복은 금방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란검 자체가 기본적으로 라인 유지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좋아요 CS도 뭐 이제 10개 안팎으로 차이가 나고 있고 네. 다른 제품 볼까요? 바텀은 이즈리얼이 앞서고 아까 그 더블킬 좀 컸네요 네. 이번 경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뽑기가 정말 한타 때 상대 딜러를 물 수 있는 그림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어우 캐트린 딜교 잘하네요 그냥 체력 채워버리고 눈 감고 걸리면 그냥 체력 채워버리는구나 그렇죠 명상으로 완전 눈 감고 이쯤 걸겠구나 딱 알고 미리 누르더라고요 잘하네요 마이 뒤집고 따라갈 수 없고 독 데미지 때문에 이제서야 루비 수정 하나 와 근데 방금 생각해보니까 AD잖아요 근데 명상이 따라오네요 뭐가요? 어느 정도 데미지를 따라온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상대 라이즈가 방금 룬가옥하고 때렸잖아요 근데 그걸 명상이 따라오네요 AD 계수인데 AD인데 지금 그렇죠 상대가 어차피 뭐 중립 올라가는 템이 하나도 없어서 아직까지는 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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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서야 항상 근데 굉장히.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뽀삐가 좀 코너에 몰렸었는데 지금은 근데 얘는 상관없어요 뒤집혀도 어쨌든 한번 전사를 했었기 때문에 라이저 이게 짜증나네 마이가 라인 푸시 해버리니까 아 CS 잘 먹어요 으이 네 어쨌든 신지드도 좀 네. 카탈리스 나오려면 좀 더 걸릴 것 같고 네, 3도란 도란 갔기 때문에 와, 두 개 팔면 나오긴 하는데 팔진 않을 거예요 팔려고 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제 와서 팔기에는 조금 또 애매한 타이밍이라 그냥 신지드랑 뽀삐 싸움이 되게 귀여운데요? 뭔가 서로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가지고 아 도주용으로 잘 썼어요 방금은 다음 플링이 만약에 왔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신지도 짜증나는 게 이렇게 때려놓고 둘교 하려고 해도 네. 흠나 때문에 이거 금방 체력 회복돼요 그렇죠 이거 먹으면 아마 체력 회복될 것 같은데 어? 와 세요 뽀삐도 세요 네. 서로 아슬아슬 자 바텀 먼저 밀렸고요 뽀삐가 근데 지금 흡혈은 굉장히 높긴 한데 문제는 지금 체력이 당장 낮아서 챗 넘어왔죠? 와 신지 전멸 도발? 그렇죠 야 잘 긁었어요 역시 전멸 도발 딱 타이밍 제대로 에 0.2세트 더 길거든요 아마 예측을 하고 챗한테 미리 얘기를 해놨겠죠 서로 이러면 탑 밀고 같이 밀 수 있죠 왜냐면 여기 리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줘야지 뭐 대신 탑 밀면 돼요 탑 밀면 돼 대신에 충분히 밀 수 있죠 네 뽀삐가 또 탑도 잘 밀어요 그렇죠
뽀삐 궁이 라인전에서 쓸모 있어요. 그 갱에 굉장히 좋아요. 민현한테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챔피언에게만. 아깝네. 민현에게 써지면 사기인데. 진짜 사기죠. 집 가고 복구했죠. 이러면 글로벌 골드 비슷하고 아이템은 빌지어 대적검 정도? 그렇죠? 이쪽은 카탈리스트. 네. 서로 나왔습니다. 일단 하나씩. 와, 신지드 3도란 어떻게 보면 3도란을 갔는데 지금 라인전은 압살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면 또 뽀삐도 어느 정도 완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어, 곧게임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곧게임 하나 더 왔어요? 네. 와, 아, 탑은 깨지겠네요. 미리 적탈제 피해서 가고 시약 보용으로도 아슬아슬한데 밀린다. 네, 깨졌죠. 아, 깨졌어요.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요새 뽀삐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란검 그리고 티아멧 그 히드라죠. 히드라 거기에 그 광해검 가기 때문에 잘 밀었어요. 수비 좋아요. 근데 1차 타고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붙잡히거든요. 전멸 탈지. 오, 슈퍼 세이브. 마이옵니다. 마이 와요. 마이 와요. 오히려 마이가 왔어요. 잘못 밀었어요. 자, 마이 붙잡아요. 쉐 도발 잘 걷고요. 근데 라이즈도 피가 많고요. 서로 잡았어요. 우와, 문제 여기가 문제인데. 아파. 아니, 신지드 도란링이 세 개 좋은데요? 아파요. 와, 도란링이 은근히 좋네. 다음 쿨타임이 스킬 돌아왔고요. 미니언이 없네요. 이게 일반적인 챔프면은 신지드한테 이렇게 좀 눌리면 기가, 신지드 어쨌거나 왕기 챔프기 때문에 좀 짜증나는데 뽀삐는 원래 왕기니까 좀 밀린다고 해서 조급해질 필요가 없어요. 네. 어차피 내가 더 한 탓에 세니까. 자, 별 하고. 아, 마이가 죽었네요. 바텀 쪽에서 마이 죽고. 자, 곡괭이를 갖고 빌지어트까지 나왔고 어제. 네.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죽지 않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잘해주고 있어요. 뭐 신지도도 잘 크고 있지만 연금의 지팡이 나왔네요. 아이고, 한 방에 나오네요. 이러면 얘기 좀 달라지는데. 굉장히 스토리가 달라지죠. 네. 연거비 지팡이가 나왔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많이 달라지죠. 지팡이 밑에 도란링 3개 있고요. 비등비등합니다. 이번 게임 한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경기 한타. 서로 다른 유형으로 싸우거든요. 네, 이쪽은 마이쉔 뽀삐 나이즈 신지드 뭐 이렇게 좀 메커니즘이 재밌는 챔피언들이 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AP 가 없네. 딜러들이 AP 딜러가 없네요. 쉔이 있긴 한데 쉔은 AP라고 하면 거의 뭐 방템 위주라. 만났어요? 못 잡죠 이거. 죽어도 못 잡습니다. 뽀삐가 AP 개수가 아닌가, 하나가? 미는 게? 근데 그렇다고 이게 순수한 AP 딜이라고 하기에는 폭딜이 아니니까. 그렇죠. 라이즈 같은 그렇죠. 뭐 그런 챔프가 없다는 거죠. 네. 미드 신지드 탑 밀어놓고 이런 게 짜증나요. 아, 빨리 라인 푸시해놓고 다른 데 자꾸 가버리는 게 신지드가. 네. 아, 그냥 쉔이 이번에 스플릿 푸시하고 뽀삐 합류하네요. 아, 근데 뽀삐가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티아멧 같네요. 당장 티아멧이 효율이 잘 나오는 한타구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정말 큰 한타가 나오지 않는 이상 티아멧은 오히려 모란검보다도 좀 효율이 안 날 것 같은데. 어, 근데 늑대 잡는 건 봐도 대충 딜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딜 세요. 딜 세요. 12대 집 한 번 더 가서 뭔가 모자른 것 같은데 돈이? 뭘 사오려고 하지? 신발? 그냥 기본 신? 그냥 만화책으로 왔네. 아, 팔구 신발. 네, 팔았어요. 뭘 팔구 신발. 탑에서 쉔과 신지드 1대를 안 되죠. 굴 쓰고 뒤집나? 못 뒤집었어요. 도발 안 걸렸어요. 자, 마이 우선은 아, 와드네요. 이거 음파 피하려고 왼쪽으로 살짝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네. 라이즈가 못 때리겠지 하고 간 건데. 그리고 라이즈가 딱 와드가 없다면 라이즈가 기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평타 알파 이렇게 하고 어떻게 영락 한번 노려보려고 했던 건데 아쉽네요. 현실은 와드.
그냥 마주치면 뒤집어요. 문제는 얘는 붙어서 때려야 되는데 도망가면서 자기는 데미지 주면서 맞을 것 같으면 뒤집으니까. 그래서 근데 신지드가 근접 AD한테 강한 거예요. 진짜 짜증나요. 네, 근접 딜러들한테 AD가 꼭 아니어도. 어쨌든 뭐 CS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지드가 너무 무난히 성장하고 있어요. 네. 카운터 정글 케이틀린. 신지드를 녹일 만한 챔프가 마이가 진짜 미친 듯이 크지 않고서야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이거. 거기다 지금 케이틀린이 가고 있는 템트리가 도대체 뭐죠? 무한의 대검을 가는 듯 했다가 롱소드. 이거요? 그냥 흠낫 하나 가고 무한의 대검인가요? 최후의 속삭임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라이 먼저 뽑기에는 기본 딜이 또 워낙 낮으면 방관도 의미가 없는 거라. 지금 무한의 대검 돈이 약간 부족한가요? 아, 나네요. 무한의 대검 먼저 가네. 네. 아까는 뭐 집에 간 상황에서 돈이 뭐 애매하게 남아서 산 거 같죠? 네. 미드 쪽. 아직까지 글로벌도 앞서 있습니다. 이번 드래곤 지금 좀 힘들 수 있어요. 어! 아! 마이가 먼저 잡히면. 이건 뭐 용공짜죠. 마이가 먼저 잡히면 사실 죽으려거든요, 마이가. 그렇죠. 거기다 지금 뽀삐도 그렇고 전체적인 딜러 이제 무한의 대검 나오겠는데 쉐어 왜 들어가요? 스트레스 와! 스트레스 아니 아까부터 쉔이 스트레스 잘했어요. 도발을 정말 기가 막히게 써요. 도발로 스틸하고 전멸로 빠져나오는 장면. 와, 아까도 전멸 그림자 돌진 기가 막혔는데 방금도 그림자 돌진 이후에 강타 후에 전멸로 깔끔하게 20만 욕먹죠? 강타 어딨으면 이러면서 리신 뭐하냐 하는게 없네 쉔에 비해서. 어? 우와 잘 걷어요. 잘 걷어요. 뽀삐 들어가요. 뽀삐 들어가요. 아 근데 뽀삐가 홍이 안돼 좀 아쉬운게 원딜한테 걸었거든요. 지금 이럴때는 원딜을 녹일 수 있다는 도발 안들어갔어요. 아 녹여야돼 하나라도. 아 이 체력 없는 서로 체력 서로 체력이 서로 캐틀 넘어왔어요 전멸. 아 방금 조금 아쉬운 게 뽀삐가 원딜을 녹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원딜에 지금 궁을 클릭했거든요? 차라리 서포트한테 클릭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라인 전당에서 당장 신지드가 워낙에 빠르게 푸시를 했기 때문에 티하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란검이 좀 필요했었고요. 마이 목숨 걸고 부시죠. 아 밀었어요 그래도. 네. 어 이런 희망이 생기는데? 희망이 생겨요? 킬은 신지드가. 네, 킬은 신지드가. 어, 이러면 나쁘지 않죠? 한타는 뭐 패배해서도 어쨌든 최악은 면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텔포를 들었으면 텔포 등 값을 해야죠 마이도.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야 억제기도 아니고 타워 하나 부시는데 왜 저렇게 던지지?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이가 지금 AD고 백도를 할 수 있는 그림만 최소한 만들어놔도 그렇죠. 언제든지 달라지는 거거든요 한타 모양이. 게다가 나중에 뭐 이런데 몰래. 와다라고. 아 있죠 가능성이 있어요. 순간이동으로 넘어가서 한타할 때 그냥 목적이 밀어버리면 네. 한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뒤로 빠져버리면 그냥 이득이거든요. 이런 마이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상대도. 그렇죠. 아 뽀삐가 빨리 모란검이 지금 나와야 돼요. 광해검도 광해검이죠. 모란검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블루는 누구 주나요? 내가 먹네. 네. 아, 뺏길 수 있으니까 빨리 먹어야지. 이런. 그리고 마이가 AP 마이가 아니니까 네, 그냥 AD 마이니까 그냥 자기가 먹었어요.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아까도 보면은 뭐 펜타키도 뺐고 블루도 뺐고. 네. 이제 백도어는 마이나 하고 쉔 정도로 해주고 뽀삐는 한타 합류하는 구도죠. 그렇죠. 갑니다. 위험해요. 신지도 와요. 오 마이 뛰는 모습 되게 멋있다. 멋있어요 마이. 모란검 해놓고 돌아서 보지만 도망갈 곳이 시간이라도 끌어야지. 다음에 미드 한탄을 하던가. 죽었네요. 네. 미드 밀어야지 그럼. 빨리 밀어야지. 우와 도발 실패. 이거 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밀어야지 무조건 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미드 온다는 메시지. 아 밀어 빠져야 돼요. 그래도 빨리 뺐네요. 잘 뺐어요. 어중간하게 타워 욕심내다가 전멸당할 수도 있었는데
뽀삐 광해검을 뭐 트포 뭐 지금 얼건 그게 나오시는데 요새 뽀삐 유저들 제가 대전 기록 봤더니 안 가더라고요 그냥. 그냥 광해검이던데요. 오로지 광해검. 네, 그냥 광해검의 그 고유 효과 그것만 이용하는 거지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다른 딜템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들어오고 궁 쓰고 대절풍. 와 뽀삐 진짜 이럴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럴 때 다른 데서 좀 딜이 나와줘. 와 지금 뽀삐 벽과 체력. 마이 마이 마이. 와 마이 끝났다. 다 써 나왔어요. 와 야 나이스 트리플 킬.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정주준 이거 뽀삐가 이겨요. 일로 도망간다. 뽀삐가 이겨요. 와 딜 보세요. 양보 이건 뽀삐가 잘했네요. 네 뽀삐가 너무 뭘 잘했냐면 너무 잘했어. 아까 그 타워 안에서 뽀삐가 궁극기 면책 듣고 있잖아요. 그걸 쓴 것 두째치고 라이즈를 기가 막힌 각도로 벽광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상대가. 결국에 아까 억제기가 포탑을 밀었던 것이 이렇게 도움이 돼서 억제기입니다. 억제기 밀었어요. 미리 닦아놓으니까 길을 이렇게 쓸 때 있는 거거든요. 에로 마이 갑자기 으쌰으쌰 지면서 오락기까지 사고 내가 어? 해준다. 내가 뭐 딜 넣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 게임 캐리해주겠다 백도어로. 아 말 나오죠. 저게 오라클 산 이유거든요. 그렇죠. 모랑의 티아맨 나왔습니다. 아 모랑 나왔으면 모랑의 광해검에 지금 광해검만 딱 나오면 이거는 그냥 내 딜템은 끝이에요. 끝났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뽀삐 완기합니다. 와 왜 광해검이 무섭냐면 뽀삐의 그 기술 조합이랑 광해검이 너무 맞아떨어져요. 그렇죠. 어? 바론? 바론? 그러니까 상대가 바론을 갔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핑을 찍는 건데 갔어요. 이거 완전 그냥 갖다 전멸하는 거죠. 아 신지드가 멈칫하는 것만 봐도 마이 백도어. 그렇죠. 신지드가 방금 멈칫하는 것만 봐도 상대가 잡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맞아야 돼요. 이런 동안에 마이 백도어거든요. 그럼 이제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워도 이길 수 있나요? 어? 뽀삐 무리하는 거 같아요. 아 뽀삐 서포한테 걸어놓으면 안 죽어요. 아무 때나 유치할 수 있고 도망가면 그만이거든요. 시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다 봤어. 뽀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시간. 못 잡아요 여기 신지드가. 와 이즈는 자꾸 빠지네요. 저 쓰레시. 와 미니언 타는 센스. 이제 문제는 이런 동안에 마이가 다 정리했어요. 마이 없는 한타였어요 이거. 이거 귀한 못하게 또 어그 끌어주죠. 와 쉔 3도발 랜턴 의미 없고요. 발차버리고 안 죽어요. 뽀삐 안 죽어요. 체력 채워주고. 아이 뽀삐 안 죽습니다. 우와 잘한다. 끝났어요. 이 억제기 나갔어요. 끝났어요 이거. 못 이겨요. 집에 못 가게 하면 돼요. 집에 못 가게 하죠. 괜히 뽀삐 써렌. 아이 괜히 왕기. 우리 롤 맨 처음 했을 때부터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뭔가요? 왕기 챔프 뽀삐예요. 뽀삐. 아 이 장면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여기서 궁극기를 시전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누구한테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시전하는 타이밍이랑 스킬. 결국에 뽀삐가 아무리 블루가 있고 쿨다운 템이 있어도 스킬 딱 한 번씩 쓰는 거거든요. 그 한 번씩 누구한테 어느 타이밍에 쓰는지 보세요 지금. 일단 라이즈 한번 묶고. 아 기가 막히게 스턴 넣어주고 스킬 두 번 빼고 뒤집고 뭐 CC 다 맞았지만 바로 쓰레시 넘어오는 거 보자마자 궁극기 찍어주고 서포 되게 잘 참았어요. 서포시 넘어올 때까지. 그리고 여기서 라이즈가 벽에 오는 거 보자마자 첸 궁 받으면서 스킬 아꼈다가 딱 지나갈 때 벽에 밀어놓고 라이즈 마무리하고요. 쉔 도발 제대로 걷죠. 야 쉔과 뽀삐가 아 그러니까 뽀삐가 4명을 마크하고 있었어요 어떤 느낌으로 봐요. 그렇죠. 보면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두 번째 경기 장면 봤습니다. 자 화면 넘겨주세요. 네. 야 괜히 오랜만인데요 뽀삐 왕기의 이유. 왜 뽀삐가 예전에 그 롤 한 2년 전부터 제가 시작할 때부터 왕기 챔프 하면 뽀삐인지를 제가 이번 게 느꼈어요. 아 그리고 쉔도 너무 잘했고 팀원들이 너무 잘했어요. 마이도 사실은 초반에 완전 말렸는데 그 이 한타를 끝나고 나서 체력 없는 것들을 마이가 계속 알파 스트라이크로 긁어주면서 그렇죠. 트리플 킬 먹고 그 이후에 바론 앞에서도 팀원들을 믿고 그냥 마이는 백도어를 가는 선택. 아 판단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트린다미어가 잘 켰을 때 무서운 게 궁 키고 그냥 원딜 때리면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뽀삐는 훨씬 길어요. 그 후에 바론 한타에서도 네. 그냥 이즈리얼만 계속 그렇죠. 이즈리얼 사실 얼건이라서 네. 좀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뭐 그냥 죽여버리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린다면 전체 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CC는 통하지만 데미지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뽀삐는 자기가 건 챔프한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챔프가 결국에 서포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 아무 딜도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 뽀삐 이거 사야겠는데요? 사야죠. 거기다가 16렙이 넘어서면 8초라면 8초. 8초면 어마어마하죠. 한타 때 8초면 단순하게 원딜이나 AP 딜러를 잡고 못 잡고 떠나서 걔네들이 도망만 가도 8초 동안. 그렇죠.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죠. 맞네, 맞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인어른 2부 네. 마무리해봤습니다. 뽀삐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여줘서 뽀삐 좋은데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랬잖아요. 신지드한테 발리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상관없어요. 라인전에서 CS만 먹으면 조용히 때가 옵니다. 그렇죠. 자기가 활개칠 수 있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걸 잘 참은 거죠. 네. 확실히 라인전은 쉽지 않아요. 네. 하지만 한타에서 자기 역할 제대로 해주면서 그렇죠. 두 번째 경기 2연승 했어요. 본인 얘기했던 그 3연승 코스 가고 있는데요. 3연승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쿼드라킬은 힘든다는 거. 쿼드라킬은 커녕 더블킬 쪽도 좀 어렵지 않나. 그냥 킬도 네. 힘들어요. 자 저희 네.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3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즈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